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검찰 수사에 함께 맞서잔 분위기 속에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 전원 내려던 차.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벗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말을 꺼냅니다.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5시간 뒤 검찰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제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야당 대표의 발언을 대장동 피고인이 대놓고 조롱한 건데 현실화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상징적 장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론 뭉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처럼 전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공개적으론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넘어야 되잖아요. 90도까지 올라와도 안 끓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거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한 7, 80도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의 공천권 포기를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맞선 거대 야당의 단일 대우가 유지될지, 분화의 분기점이 닥칠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야권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